야. 여기가 어디죠? 자, 라이언, 오늘 제가 소개해줄 곳이 바로 여기가 바로 코르도바 메르카도. 일명 코르도바 재래시장이에요. 아. 여기서 오늘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오늘 내가 필리핀 시장의 재래시장이 된 거네. 오늘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파괴해드릴게. 자, 지금부터 저 따라서 한번 돌아보세요. 천천히 따라오셔. 오늘 볼 거 많으니까. 천천히 와요. 땅콩도 팔아. 땅콩. 자, 메추리알. 필리핀에도 메추리알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제가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생긴 거는 딱 봐도 올리브같이 생겼잖아. 근데 아니요. 이게 이름이 다크 스트로베리래. 다크베리. 검은 딸기. 근데 이게 없어, 맛이. 그냥 쏘. 몸에만 좋은 것 같아요. 몸에만. 그래서 먹어봤는데 안 먹어, 그 뒤로. 1kg 한 통에 40페소. 1kg 다 못 먹어. 맛이 없어서. 그냥 건강에만 좋아. 하나, 이거, 들어. 들어. 한 개 얻었어. 저희가 살집을 왔는데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우리 어릴 때는 시장 가서 할머니들이 쌀을 한 대 사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쌀을 예전에는 실제로 사다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아요, 아직도. 쌀이 이렇게 쭉 팔려. 종류별로 쭉 있잖아. 쭉 보이시죠, 1kg. 여기 쌀사장, 은사방안. 안드류, 예, 안드류 살집이야, 안드류 살집. 자, 그리고 얘가 필리핀 잡살. 아까 내가 먹었던 거 왜 떡 있잖아, 띠끼라이스. 그거 만든 주재료. 자, 이제부터 금액이 좀 많이 떨어져. 쌀이 질이 떨어져요. 옥수수 가루. 네, 옥수수 가루. 가격이 저렴한 거는 여기 좀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먹죠. 그리고 우리 여기 앤드류가 꺼냈는데 흑미, 필리핀 흑미. 찹쌀, 흑미. 쌀 섞어서 먹으면 필리핀 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문방구라 그러죠. 우리 아시죠? 문방구. 자, 문방구 간단하게 우리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올게요. 우리 민방구에서 많이 파는 거, 뱀 같은 거, 장난감, 공구, 로봇, 후레시맨. 후레시맨도 있고, 좀 보시면. 슈퍼맨이네, 슈퍼맨. 우리 아시죠? 이 위에 벌레 생겼을 때 많이 먹는 나프탈렌. 네, 아시죠? 꼭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나프탈렌. 여기 보면 5,000 본드. 난 이거 정말 여기서 맛있어요. 필리핀에는 필수 아이템. 왜요? 무조건 있어. 아, 여기는 무조건 사면 다 부서져. 그냥 다 부서져.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는 필수 아이템. 여기 와보세요. 우까이까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뭐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우카이우카 전문샵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우카이우카인데 보시면 여기 뭐 아시죠? 상당히 럭셔리한 청바지. 25페소인가요? 네, 25페소. 개당 한 개당. 보시면 이게 밀리터리 룩도 있고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가. 네. 안쪽도 굉장히 상당히 럭셔리한데요? 아유, 옷걸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탁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보통 제품이 아니라고. 이 보세요, 여자들 이거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 보면 옷 보세요. 아, 그 옷은 한 번도 다름질 않은 옷이에요. 이게 바로 빈티지. 최소한 10년은 묶어놔야 돼요. 코랄시하고 딱 어울리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아, 여기 모든 옷이 코랄시하고 너무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우까이 우까이. 필리핀 말로 우까이 우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물건을 이렇게 막 뒤집다는 뜻이에요. 우까이 우까이. 자, 필리핀에서는 헌옷을 한국이나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산처럼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막 찾는다 찾는다. 이게 바로 뒤집는다 뒤집는다. 이게 우까이 우까이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팔고 있는 젓갈이거든, 젓갈. 자, 요렇게 실제 수제로 집에서 담은 멸치 젓갈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멸치 젓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어요. 필리핀 말로 기나무스라 그래요, 기나무스. 여기 보면 큰 거 이렇게 담겨져 있고. 큰 거요? 네,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만 다른 거. 요거는 누가 봐도 필리핀 멸치죠. 얘가 바로 기나무스예요, 기나무스. 얘가 바로 기나무스 따방이라 그러네. 맛 엄청 없다네요. 네. 할머니가 얘기하네. 맛이 없대요. 할머니가 막 진짜 맛 없다고 하세요? 예. 내가 먹어봐도 맛 없어. 근데 저건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육수용. 육수용.
어, 아까 방금 봤던 기나무스. 필리핀 멸치. 필리핀 멸치. 기나무스. 기나무스. 부산 아니다. 물리나오. 아, 물리나오? 말린 게 기나무스고, 얘가 물리나오래야. 자, 이거 보시면 이 생선이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자주 많이 사먹는 생선인데, 우리나라 꼬등하고 맛이 제일 비슷해요. 예, 네, 가장 비슷해. 보면 사이즈도 크고 생긴 것도 비슷해. 근데 맛도 고등하고 겁나 비슷해요. 자, 옆에 보시면 망고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알고 있는 게, 필리핀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망고. 아니에요. 현지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음식 중에 재료가 바로 생선 망고스입니다. 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어처럼 가시도 많고 맛도 청어 비슷한데,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필리핀에서는 1등이 망고스예요. 얘입니다, 바로. 크기도 커요, 이거 사이즈도. 자, 빠사야. 빠사야. 새우. 아시죠? 네.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뭔지 아시죠? 꽃게. 어, 사이즈는 뭐 그닥 크진 않네. 요만해.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잡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잡은 거. 어휴. 이봐, 이봐, 이봐. 살았잖아.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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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참치, 옐로우핀. 한국에서는 구경도 뭐 하잖아. 왜요? 아, 옐로우핀 참치라니까, 생참치. 고급참치? 아니, 황달한 거라니까,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옐로우핀. 420. 1kg에 220 페소. 1kg에 겁나 싼 거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요. 필라테. 아, 요거는 좀 싸. 아까 보셨죠? 옐로우핀 황달한 거는 1kg 220인데 얘는 1kg 200페솔이야. 20페소 싸. 뭐 쭉 보셨고 쭉쭉쭉. 아, 요 날치. 이봐. 오, 실제 날치. 오, 날치. 오, 진짜 날치. 나는 얘 많이 봤거든. 진짜 날라다녀. 진짜 날라다녀. 어. 시장 오면 이거는 꼭 하나 먹어야 되더라고. 빨리 따오. 빨리 따오라고. 이게 코코넛 떡인데 코코넛 떡 겁나 맛있어. 아, 이거? 아, 네. 무살랑. 빌라. 이거는 5 피소. 5? 5. 네. 5페소네, 한 개, 5페소. 어, 어. 얘를 듬뿍 찍어 먹어야 돼. 코코넛 얘를. 남해. 어, 남해. 닭발. 아디다스. 빌라, 이거, 때. 아디다스 빌라, 때. 원킬로 원언드랩. 닭발. 필리핀 사람들 닭발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삶아 먹는 건 아니고, 닭발은 꼬치에 끼워서 숯불 바베큐로 많이 먹어요. 양념 발라가지고. 여기, 필리핀 부족한 사나이들. 엄청 섹시하죠? 어우, 잘생겼어. 구아뽀랑, 어. 잘생겨, 멋있어. 어우, 잘생겼어요. 자, 간단하게. 아시죠? 삼겹살. 삼겹살. 뒷다리살. 돼지 등뼈. 돼지 머리 귀. 얘는 돼지 족발. 삼겹살은 물어봤더니 240페소래요. 1kg에. 보시면 필리핀은 냉장 시설이 역시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잡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그냥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겁나 싱싱해요. 오늘 다 못 파면 어떡해요? 그까지 다도 있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죽어 다 묻지 뭐. 내가 우야노. 여기 필리핀은 중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 상다리 말고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머리네요? 아니지. 닭을 머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닭 대가리라고 그래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닭 대가리예요. 여기서도 상당한 인기 있는 음식. 근데 이 재료가 뭐냐면 바베큐 재료. 얘를 닭 대가리를 꼬치 있거든요. 거기에 두 개씩 끼워서 양념 발라서 숯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래요? 네, 근데 구워서 먹는데 닭머리를 빠그작 씹어가지고 안에 고를 쪽쪽 빨아먹더라고. 나도 딱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어. 패스. 자, 얘가 바로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고추, 라부요입니다. 라부요. 엄청 매워요. 네, 겁나 매워. 토마토. 필리핀에서는 토마토를 야채로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야채가 요리해가지고 뭐 국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볶아서 먹어요. 필리핀에서는. 그리고 아따, 이놈 좋네. 뭐
뭐. 어, 되게 좋다, 이거는. 이거 뭐, 당연히 알고 가지. 어. 감자, 청양고추. 청양고추요? 어. 청양고추. 매워요, 매워. 청양고추는 청양에서 나는 고추가 아닙니까? 그냥 갑시다, 그냥. 무조건 따지는 그냥. 그럼 가면 되지, 뭐. 아, 참. 그럼 자, 이거. 이거는 당연히 알지. 알죠? 여주. 엠팔라야라 그래, 엠팔라야. 예.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당뇨가 많이 없나 봐. 무조건 하고 필리핀 식단에는 얘가 올라가요. 뭐, 배추. 어, 배추가 있네요. 필리핀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배추가 한국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배추가 좀 질겨. 그리고 작게밖에 안 나와요. 예, 대부분 그래요. 필라다이 그네 우선가 길러. 예, 1kg에 100페소래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 오크라. 오크라. 얘가 한국에서는 겁나 비싸잖아. 1kg에 100페소. 이만큼 줘. 1kg. 예. 굿써? 굿써. 자, 이게 바로 필리핀 해초 중에 가장 많이 먹는데, 굿써래요, 굿써. 얘는 저도 자주 먹어봤는데, 식초에다가 새콤달콤하게 해서 무쳐서 먹으면 겁나 맛있어요. 우리나라 미역하고 맛이 비슷해요. 필리핀 해삼. 해삼을 잡아서 이렇게 싱싱한 걸 썰어놨고 이렇게 팔아요. 필라가니? 요거 한 컵에 25페소. 해삼이 한 컵에 25페소. 얘가 바로 일본에서 환장한다는 성게알이에요. 필리핀 사람들도 성게알 겁나 많이 먹어요. 남자들은 필리핀에서 얘를 스테미너라 그래서 이거 성게알만 이렇게 담아놓은 거거든. 얘를 이렇게 먹어요. 필라떼 우사가로 50 50페소. 야, 이 정도 담으려 그러면 성게 한 50마리 담아야 되겠네. 그럼 성게 한 마리당 1페소네. 언니 우사라 따나 말이야? 아, 다 팔고 한 개 남았대야. 한 개. 바카시. 곰치지, 곰치. 필리핀 곰치 말린 거. 냄새는 안 좋아. 뭐? 이. 와, 알뱅거. 우와, 이거. 저. 요거는 참치 새끼. 아이올라기. 아이올라, 멍. 이거 참치 새끼. 네, 참치 새끼. 생긴 거는 메기같이 생겼네, 메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필리핀 파리바게트. 필리핀에서 아주 럭셔리한 제과점. 유명한 빵집이에요. 필리핀에서. 자, 보면. 상당히 럭셔리하네요. 얘기가 난 럭셔리 아니면 소개를 안 해요. 안에 인테리어 구조부터 한번 쫙 봐. 럭셔리 선풍기부터. 아주 뭐. 빵 안에 뭔가 잔뜩 들었을 것 같죠? 생긴 건 이런데 아무것도 든 게 없어. 그냥 맹빵. 나영, 저 오늘 뭐 어지간히 살 거 샀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예. 괜찮았어요? 예. 오케이.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근데 진짜 힘들었어. 바바이. 형님 고생했어요. 바바이. 날가. 내려, 놀라. 바바이. 아이고 참. 아, 얘네. 아, 별로 안 좋아하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싫어.